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산에서 전역한 구대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산에서 제대를 하자마자 FC 안양에서 수원 삼성 블루 윙즈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단은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졸업을 하고 처음 발디딤 했던 구단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애정이 정말 많은 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남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제가 수원 삼성에 입단을 하게 되었는데 가서 안양에 욕먹지 않은 안양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잘 보이겠습니다. 이번 연도 시즌은 정말 기대를 해두고 좋을 것 같고 얼른 1부에 올라와서 제가 서포터즈 ASU 레드 서포터즈 분들한테 고개 숙여서 인사드리는 날이 있었으면은 그날이 오기만을 제가 기다리고 기대하겠습니다. 1부에서 서울이라는 팀이랑 경기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입대하기 전에 서울이랑 경기를 또 해봤지만 그 서포터즈 분들의 그 열정을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그 함성을 다시 한번 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 가서 인사를 하면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현재형이 이제 주장을 맡으면서 팀을 이끌게 되는데요. 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현재라는 선수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성실함이 가득 차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FC 안양 팀 구성에 대해서는 잘 책임지면서 선수들을 잘 이끌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현재형 성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주장 된 광훈이도 마찬가지고 광훈이도 뭐 좋은 선수고 저랑 같이 선수생활을 했었지만 현정이나 광훈이나 선수들 잘 이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선수들 서포터즈 분들이 또 안양 팬분들이 응원해 주는 함성 소리 정말로 진짜 힘이 나곤 합니다.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선수들 힘을 뒤에서 실어주세요. 경기장 말고도 밖에서 만나게 된다면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했고요.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뵙는 날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